강 여사님의 동네 이웃이 추천하신 곳으로 함께 간다. 사장면 일주도로로 가다가 연명 마을을 지나자마자 커피숍 입간판이 서 있고 커피숍으로 들어가는 샛길로 들어선다. 샛길의 끝 바닷가에 커피숍이 있다. 강 여사님을 집으로 모셔드리는 드라이버 중에 이 커피숍 이야기를 하신다. 경치를 배경으로 하는 커피숍이 거기서 거기려니 하며 들어선다. 바다에서 1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자리 잡은 보기 드문 커피숍이다. 바닷가 사람들인 우리는 태풍 때 파도가 들이치지는 않는지를 먼저 걱정한다. 잔잔한 연명 앞바다에 떠있는 가두리와 점 같은 섬들의 넋을 잃는다. 강 여사님이 멍게 따고 까는 일을 하신 돈으로 커피를 사주신다. 내게 커피를 쏠 수 있다는 것에 기분 좋아하신다. 강 여사님은 가족을 비롯하여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을 하시며 사회를 풍성하게 하신다.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나는 잘 안다. 그녀의 희생이 있기에 남편이 없는 지금도 아이들 가족이 평온을 유지하며 끈끈하게 유대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다. 모든 가족은 부모의 희생을 거름으로 윤택하여진다. 우리의 건강이 허락되는 한 이 숭고한 희생은 계속될 것이다. 바다를 보며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우리의 눈길이 닿는 바다의 가두리를 보며 여사님은 과거를 회상한다. 부산의 부잣집 딸이 산양면의 촌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된 이야기. 친정아버지와 오빠가 차홍기 씨를 적극 추천한 것이 결혼하게 된 이유라 하신다. 차 회장님은 남편과 서로 참 좋아하셨다. 브로맨스일 정도이다. 하나님께 가는 것조차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엇비슷하였으니 차 회장님과 남편의 브로맨스 뒤에 강 여사님과 내가 남았다. 워맨스라 해야 할까? 이른 저녁을 먹은 직후라 바다에는 석양이 진다. 바다에 떠있는 가두리 양식장을 보며 강 여사님은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신다. 가두리에서 작업을 하다 미끄러지셔서 가두리 안에 빠졌더니 남편은 건져줄 생각은커녕 고기가 부르더나 고기하고 무슨 말 하고 있노 하고 놀리더란다. 야간 배 작업을 할 때 맞은편 섬에서 버스가 다니는 불빛이 보이길래 요새는 섬에 버스도 다니나 하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어이가 없네. 우리 집 있는 삼덕항이네 하고 지리감 없는 강 여사님을 보고 웃으시더란다. 강 여사님과 나는 웃고 있지만 눈은 촉촉하다. 그 깊디 깊은 10년의 슬픔을 공유하고 있으니 서로를 마치 하나의 영혼인 듯 느낀다. 백령도의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고 있는 큰딸, 태권도 학원 원장을 하고 있는 아들 등 강 여사님은 자신의 주변 이야기들을 석양 속에서 담담히 풀어내신다. 자신이 혼자 된 후 자격지심에 부부동반 모임을 안 나갔는데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밀린 회비 깎아주면서
참석을 독려하신다고 뿌듯해하신다. 참 감사한 일이다. 강 여사님은 자신의 아이들의 결혼과 손자들의 탄생까지 차 회장님이 다 보고 가셔서 아쉬운 것이 없으나 내가 혼자서 그 많은 일을 해나갈 것에 대해 측은해하시며 응원의 말을 잊지 않으신다. 남편이 차 회장님이 가셨다는 메시지를 보고 목 놓아 운 것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때는 남편도 병이 깊어 바로 앉아 있는 것이 힘들어 하루 온종일 누워 있는 상황이었다. 지구에서 짧지 않은 여행을 하면서 나이, 직업, 성별, 지위와 상관없이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고 공감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과 진하게 교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